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마. 네, 지금 어디 가냐면요. 일요일날 아침 7시 저희 애들과 같이 제가 별내에 살잖아요. 그래서 별내 불암산에 있는 애기봉을 한번 오늘 정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이게 코스는 일단은 지금 초보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빡세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 주말에 물론 평일날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 쉬고 싶은데 일단 아빠도 좀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요즘에 체력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과 같이 이제 주말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산을 하고 오늘은 별내 일단은 불암산 애기봉과 다음에는 점차 고난이도에 좀 등산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뭐 잘 갔다 올 거고요. 또 등산 가가지고 또 위에 산 꼭대기까지 정상을 찍으면 거기서 뭐 시간 되면 라면 뽀글이도 먹을 예정입니다. 지금 보온병에 뜨거운 일단은 물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지금 한번 스타트를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저 보호망 네 주말에도 열심히 몸 체력이 길러서 저 보호망 채널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롱런할 수 있을 때까지 저 보호망이 몸 체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 볼까요? 렛츠고! 네, 저 보호망 오랜만에 등산하는데요. 아우, 힘드네요. 네, 여기가 좀 약간 왜소하고 좀 약간 경사가 그렇게 뭐 높진 않은데요. 근데 할만한데 오랜만에 또 운동하다 보니까 보호망도 좀 몸이 좀 많이 이렇게 약간 힘드네요. 예, 살쪄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주말에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네, 같이 좀 체력도 길러보고 또 애들도 아침 뭐 늦게까지 늦잠 자고 이런 것보다 일찍 나서 등산하고 또 오늘 일요일이니까 또 오전에 교회를 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 체력을 좀 키울 예정입니다. 여기는 산이라 좀 이렇게 그늘이 좀 많아서 이렇게 덥진 않네요. 근데 이제 체력이 되는지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간에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여기는 이제 울타리 쳐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저희 맨 앞에 가는 애가 이제 천우 저희 아들 그 맨 끝에 여기 지금 친구가 이제 하준이 둘째 그 가운데 저희 처남입니다. 처남 그래서 예 저희 처남과 처남이 뭐 이렇게 무거운 거 지금 들고 가잖아요. 네 지안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저희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산들을 하나씩 찍어볼까요? 네 일단 저 정상에 올라서 다시 한번 리뷰할 테니까 좀 이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 말씀 드릴게요. 뿅. 네, 한 이제 30초 후면은 정상에 올라옵니다. 뭐 코스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정상이 지금 이제 별로 안 남았습니다. 네, 진짜 등산 매니아들에게는 이게 애기봉 진짜 이거 우수인데 일단 저처럼 초보자들은 일단은 거의 뭐 힘드니까 점점 난이도를 올려야죠. 아, 참 인생이 참 이렇게 등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또 내리막길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고 저도 또 오르막길 왔다가 너무 자만해서 그런지 요즘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다시 등산처럼 오르막길을 건 다음에 다시 제대로 보호막 유튜브를 찍을 예정입니다. 자, 드디어 예, 도착했습니다. 네, 이 정상. 네, 우리 첫째랑 둘째는 체력이 좋아서 그런지 벌써부터 빨리 정상에 올라왔네요. 와, 네, 드디어 저기 불암산. 네, 와, 지금 8시 약간 넘었는데, 네,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정상까지 오고 쉬고 계십니다. 저기 보면 이제 별내 아파트가 지금 보이네요. 좀 오늘 날씨가 좀 뭐 뿌얘서 그런지 뭐 안개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뿌연데 어쨌든 드디어 네, 정상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저 보호망 뭐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일단은 저런 유튜브 영상 잘 찍고 조만간 뵙도록 할 테니까 여기 정상에 올라와서 너무 기분 좋고 여기 좀 쉬었다가 다시 내려갈 때 마지막 브이로그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날게요. 네, 저 보호망 정상 갔다가 지금 다시 내리막길에 집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집에 갔다가 빨리 씻고 이제 교회 가려고 하는데요. 아, 예, 참 상쾌하네요. 아침 일찍 등산하고 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하루가 되게 길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날 또 많은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집에서 쉬고 아니면 가족과 함께 어디 놀러 갈 것 같은데요. 일단 좋은 주말 되시고 저 보호망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서 일단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정말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아, 제가 빨리 와서 그런지 저희 애들이 저를 못 쫓아와가지고 제가 뒤로 지금 후진하고 있습니다. 네, 후진하는데 여기 등산 올라가는 길인데 하도 이제 안 와가지고 네. 지금 예, 되게 울창하고요. 오늘도 날씨가 덥다고 하는데 그렇게 날씨가 이게 산속에 있다 보니까 뭐 더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그늘이 있으니까. 저기는 이제 조카 이제 지안이가 지금 같이 있고요. 왼쪽에는 우리 하준이네요. 하준아, 지안아 안녕.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인사해야지. 안녕. 우리 하준이가 고생이 많네요. 6학년짜리가 우리 3살 26개월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영상 좋은 영상 많이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려가지고 정말 시청자분들이 보험이 그만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영상 작업과 새로 업데이트 하려고 지금 다시 업데이트 하려고 지금 중입니다. 다음 주 되면 몇천 개 영상 다시 올라가니까 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보호망 잊지 마시고요.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